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또 다른 세상을 예고하는 세일 온라인.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일 온라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요즘 세일 온라인 속을 다니다 보면 예전과는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으로 더욱 북적거리는 사냥터. 풍류를 즐기려는 친구들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낚시터. 갑자기 나타난 귀여운 애완동물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흥미진진, 재미 만점! 달라진 세일 온라인의 세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이젠 힘보다는 단결력으로 승부한다. 모험단 시스템. 함께하는 세일 온라인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여러 캐릭터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험단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모험단을 통해 외로운 솔로가 아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슈얼트 대륙을 여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구성원의 직업이나 모험단원 수에 따라 그 능력도 배가 되기 때문에 몬스터 사냥 시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험단을 결성할 순 없어요. 바로 모험단 퀘스트를 통해 스킬을 습득해야 하니까요. 모험단 퀘스트는 레벨 5 이상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퀘스트의 내용은 라임 마을과 엘린 마을 술집에 사는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아저씨께 말을 걸면 아이템 상점에 가서 과자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상점의 NPC에게 식물성 기름 2개와 우유 1개, 완두 2개를 주면 과자를 만들어주죠. 과자를 들고 다시 아저씨께 갖다 주면 모험단 퀘스트 완료! 이제부터 다른 친구들을 자신의 모험단에 초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모험단 스킬이 없는 친구들까지도 초대가 가능하며 최대 총 6명까지 모험단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모험단 결성 후 사냥을 할 때 모험단 인원수에 따라서 각 단원들에게 보너스 경험치가 분배되며 그 수치는 단원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게 된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단, 모험단에는 참여 조건이 있어요. 모험단을 결성한 주최자인 모험단장 레벨을 기준으로 기사와 무사, 마법사는 상하 10레벨 차 이내, 성직자는 20레벨 차 이내의 캐릭터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멋진 아이템을 낚아서 대박의 꿈을 이루자. 기존의 낚시 시스템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대박 낚시. 단순히 미끼를 넣고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는 반복적인 낚시에서 탈피. 우리 친구들의 직접적인 컨트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낚을 수 있는 미니게임 스타일의 대박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낚시와는 달리 낚싯대를 구입해야만 즐길 수 있으며 미끼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컨트롤에 따라서 기존 낚시보다 더욱 다양하고 각진 아이템을 낚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랍니다. 물론 기존 낚시 시스템은 그대로 즐길 수 있죠. 세 번째, 나만의 친구, 나만의 수호천사, 펫 시스템 등장! 외로워도 슬퍼도 나만을 따르며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귀여운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애완동물을 얻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몬스터 사냥을 통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인 삐아의 알, 씨알, 새알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아이템들의 종류에 따라서 삐아 계열, 식물 계열, 새 계열로 나눠지죠. 획득한 폐새알을 스탯창에 장착시켜서 먹이를 주면서 알을 부화시켜야 하는데요. 9단계 과정을 거치면 부화는 끝! 진화의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진화를 하려면 아이템 상점에 펫 테이머라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어느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애완동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돌을 넣으면 바보 애완동물로, 꾀를 넣으면 똑똑한 애완동물로 진화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단계별로 각각 다른 성격과 외향을 갖춘 펫으로 진화하는 것이 펫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애완동물 성장 키포인트는 바로 먹이 주기. 원하는 먹이를 주면 성장은 2배로 빨라지며 굶겼을 경우 더디게 성장하게 되죠. 단, 펫은 마을 안에서는 성장하지도 않으며 죽거나 배고파하지도 않는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펫. 소홀히 하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리해주세요. 모험단을 결성해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모험단 시스템. 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대박 낚시. 애완동물 길들이기 펫 시스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세일 온라인.
특히 모험단을 통해서 나만의 뱃을 통해서 함께하는 세일 온라인의 진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